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3화에 걸쳐서 많은 이제 귀족들을 처형했죠. 오늘도 열심히 처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지아가 적국인데 스터지아에 영주들이 꽤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오늘도 열심히 잡아야겠네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처형당하려고. 자, 갑니다. 자자자 다시 포위를 해서 병사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올 병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 시간에 워낙 많이 잡아서. 그래도 뭐 열심히 포위를 해보죠. 여기까지만 부수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성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려니까 한숨이 나오네. 저쪽에서 좀 어그로 좀 끌어줘요. 그렇지. 아,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30만원짜리 방패를 믿어. 아! 비겨! 들어왔으면 됐어요. 열어주시고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이게 성문이야?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죠? 아, 튼튼하구나. 자, 들어오세요. 일로. 그렇지. 야, 이거 진작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공성무기로 성문을 부술 필요가 없네요. 다 들어왔죠? 아직 꽤 남았는데도 다 도망을 가네. 아, 됐다. 다 잡았다. 좋아요. 발가르드. 일단 루이칸의 군대가 타코르 성을 노리고 있어서 저는 발가르드 쪽을 포위해 볼까 합니다. 다른 데는 좀 많이 머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 일이야? 아, 적당하죠? 몇 명이죠? 5명, 5명. 와, 10명. 와, 잠깐만, 도와줘. 와, 말해서 싸우니까 정신없네요. 너무 끔찍해. 아, 이거는 서로 빠지고 있네요. 자동 돌려도 되겠죠? 444네. 뭔가 불안하죠? 몇 명이나 잡았을라나? 하나, 둘, 셋, 넷. 아, 반도 못 잡았네요. 베니잘라르 사마르 처형하겠습니다. 댕강. 사막 사는 친구 같은데 괜히 추운데 왔다가 목 잘렸죠? 조리카 댕강. 폴. 머리 스타일이 제 캐릭터랑 똑같네요. 이 머리를 하면 왠지 얼굴이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건 댕강. 스바나 댕강. 아, 이제 친밀도가 최악이에요, 다. 그래도 뭐 열심히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타코르성으로 가자, 이번에는. 저밖에 포위할 만한 사람이 없나 보네요.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공성무기가 꽤 있기 때문에, 투석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성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빨리 가죠. 이거는 잘못 싸우면은 큰일 날것 같기 때문에 다 제병사밖에 없고. 자, 올라가게 해줘. 팔크스병 믿습니다. 투석기가 분노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투석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황당한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한, 어어어!
화공. 아, 잠깐만요. 다른 사다리 없나요? 거기 밖에 사다리가? 다른데 열어줘요. 저기가 문이죠. 여기 사다리 있네. 절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멀리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길 좀 뚫어줘요. 방금 사다리 흔들거렸는데 제가 올라타면은 안 떨어지나봐요. 좋아요.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죠. 진짜는 난데. 진짜는 들어갑니다. 저쪽이었죠? 성문. 됐다. 진짜는 갑니다. 막 죽어나가고 있어. 여기다. 깜짝이야. 뭐야 얘네. 일로! 여기야! 그렇지, 들어왔다. 다 잡았나 봅니다. 와, 이거 스카이림에 나오는 오크 브락 같지 않나요? 이렇게 돼있네요. 얘 누구예요? 얘 왜 제 포로 목록에 있어요? 누구예요? 잘 가시고요. 나 진짜 기억 안 나는데? 물어줘요. 와, 빠르다. 이제 막다른 길로 가죠? 아, 좋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그래야지 잡을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바닥 좀 봐요. 너무 잔인하고. 잡았다. 아, 하나, 두 명 있었죠? 아, 한 명은 놓쳤네요. 숲 주민들의 미크리라고 돼 있네요, 이름이. 처형. 아, 이렇게 한 명씩 하려니까 뭔가 감질나죠? 병사를 잔뜩 모아서 일단 도시를 좀 치겠습니다. 발가르드. 그리고 시비르랑 블라디프만 먹으면 되네. 그럼 스터지아도 끝나는군요. 자, 1000명입니다. 그리고 수비병사가 많이 빠졌네요. 귀족들이 많이 데려갔나봐요. 이거 제가 들어가서 문 열면 이길 것 같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사다리가 이쪽쯤에 걸칠 것 같고. 되게 정직하게 있네? 성문이. 갑니다. 사다리 저기 있어? 이쪽은 바로 옆에 있는 성문 옆에? 여기 열어야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30만원짜리 방패 믿고 갑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저 낙뎀 50% 감소 찍었잖아요? 기업인데 이거? 잠깐만 그거 아니야. 여기로 내려가자. 됐다. 살았다. 일로와. 다 일로와. 낙뎀 50%. 그거 덕에 살았네요. 괜히 뛰어들었다가. 그래도 이긴 것 같죠? 정문 연거치고는 되게 애매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성이네요. 도시네요. 미로 같은 도시, 저기. 교환비 끔찍한데? 이기겠지? 뭐야. 이기겠지? 정문 열렸는데. 에이. 근데 사다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미로예요, 미로. 와. 약간 도시에 대해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사다리를 이쪽에 걸쳐서 왔고요. 이렇게 병사가 가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또 성벽이 또 있습니다. 성이 두 개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로는 병사가 안 가더라고요. 저렇게 정문 열어줘도. 일로 와서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또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들어가서 올라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들어가서 내려가던가 일로 삥 돌아서 이쪽 길을 타서 절로 가던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맵이 어찌됐건 손에 넣었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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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동생이 죽었다고? 아 이게 불사신 아니었어요? 아 노즘도 죽는구나. 아니 안 죽는 거 아니었어? 아 여태까지 안 죽었었는데 아 죽는군요. 아 나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불사신인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충격인데? 알리시카 빼고 가문원이 없습니다. 자 저거 좀 물어줘. 자 미미르의 군대 해치우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런게 어딨어요. 무슨 한방에 죽어요. 방패 들고 있었는데. 와 일단은 수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교환비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나봐요. 일단 이기겠죠? 양이 많으니까. 와 교환비 봐요. 붉은색으로. 하지만 우리 추가가 오면서 밀어내죠. 물량 앞에 장사 없고요. 자 밀어냈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하네요. 제가 있으나 말하네요. 컴퓨터가 너무 잘 싸웁니다. 울프스킨 라일란트 누굴까요? 한 명 두 명. 아 자 울프스킨 맹구스랑 미미르라고 합니다. 맹구스부터 차영 댕강 미미르 댕강 좋아요. 아 제 동생 그동안 그 수많은 전투를 해온 노준이가 이렇게 추운 땅에서 갈 줄은 몰랐네요. 좀 쉬었다 갈까요? 노준이가 죽었더니 힘이 쭉 빠지네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라간 어 라간바드 왕 아닌가요? 스터지아의 왕 라간바드. 아니, 왕을